네, 이번 강의는요. 모두 성공할 수 없지요. 모두 성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요. 러닝 플라토라고 하는데요. 이 러닝 플라토, 이 학습의 고원이라고 합니다. 학습의 고원. 이거는 그 교육 쪽에 이 브라이언 박사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커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커브인데요. 요게 이제 숙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숙달도고요. 완성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Y축. X축은 학습 기간, 학습량, 즉 노력입니다. 노력. 예. 투여한 시간과 노력이죠. 진행함에 따라서 숙달도, 즉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숙달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높아지느냐에 대해서 이 브라이언 박사는 학습은 이러한 방식으로 높아진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좀 초급자 때죠. 이제 처음 이제 뭔가를 배우려고 시작을 합니다. 좀 시작을 하면 학습 기간 얼마 되지 않아서 숙달도가 훅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합니다. 그러겠죠? 예, 꼴찌하다가 뭐 반에서 맨날 60등 하다가 뭐 50등, 40등 처음 배우는 거 당연히 재밌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굉장히 숙달도가 빠른 시간 내에 올라옵니다. 근데 요게 이 학습 커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학습 커브는 항상 이 플라토 영역을 만납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거를 학습 러닝 플라토 고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체의 길을 만납니다. 또 다른 말로 슬럼프라고 합니다. 슬럼프. 왜 슬럼프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슬럼프라고 하죠. 그런 정체 기간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 성장하다가 이 플라토를 만나고 정체기를 만나고 또 성장하다 정체기를 만나고 성장하다 정체기. 이 정체기를 다시 극복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다시 성장을 하고 또 정체기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숙달이 되고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초급자 때는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훅훅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정체기가 처음에는 짧습니다. 근데 중급자, 상급자, 즉 숙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이 정체기가 길어집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이 슬럼프, 플라토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요거를 극복하면 숙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하는 양은 굉장히 더디죠. 더디더라도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이 플라토를 극복을 해야지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학습 커브죠. 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플라토의 이 길이 가면 갈수록 이 슬럼프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 슬럼프가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 노력에 대한 보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잘 포기하지 않죠. 실망 기간이 작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 포기할 때가 온 겁니다. 왜냐? 정체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배울 때 보통 한 3개월, 3개월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만났을 때 실망을 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성장이 팍팍 일어나니까 새로운 익숙달도가 증가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새로움을 맛보기는 굉장히 작으면서 노력은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갈비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 갈비 먹으면 맛있죠. 근데 그 갈비 한 끼 두 끼 맛있죠.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계속 드셔보세요. 절대 맛있지 않죠. 이제. 진리죠. 우리가 모든 댄스를 배운다. 댄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야 재밌죠. 처음 모든 건 처음은 재밌습니다. 왜냐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계속 내가 받기 때문에.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새로움은 적어지고 그 작은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걸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습니다. 이걸 버텨내면 됩니다. 많이 버티면 버틸수록 성취도, 완성도는 올라가는 거죠. 끝은 없습니다. 예술의 끝이 없고 내 모든 일의 완성도의 끝이 없듯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정체기, 이 슬럼프, 이 플라토를 극복하고 넘어갔을 때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긴데, 이 터널을 뚫고 지나갔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성장은 정말 남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그런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최고수라고 얘기하고요. 최고의 전문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아셨죠? 성공하려면 이 플라토 슬럼프를 극복하고 무던히 해야 합니다. 특히 95점 이상은요, 전문가 레벨에 올라가려면 90점 이상, 이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투자를 해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 95에서 96점 되는 거야. 96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면 96.5가 될수 있습니다. 96.5. 또 마찬가지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술가고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우리 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